close my eyes. Drew back the curtain to see for sure.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휘로 잡아 쉬워지는 연계 교재로 수능과 내신 영어에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점 수업 그 이상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클릭하신 강좌는요, 연계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딱 클릭했을 때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강좌 뭐지? 라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누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휘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클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쌤이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고민들 한번 싹 날려드릴 테니까요. 쌤과 같이 한번 OT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금 잘 해왔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앞으로도 분명히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한번 쌤이 눈여겨서 엿보고 또 생각해 봤거든요. 고민해 봤더니 야, 독해도 벅잔데 야, 무슨 어휘 정리를 지금 하냐? 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어휘는 너무 많아. 특히 연계 교재 안에 있는 어휘는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단어들도 막 나온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이 어휘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죠. 또한은 또 다른 고민은 야, 아무리 외워도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하면 좋냐? 포기를 해야 되나? 드디어 영포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지. 즉, 외워도 외워도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외워도 외워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외운 것 같은 이 단어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외워도 기억나지 않은 이 단어들을 말이죠.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알찬 계획 한번 세워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2019 연계교재 복화 1800은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연계교재를 잡을 수 있게끔 굉장히 어려운 독해들도 나오거든요. 그 독해를 60일 만에 어휘들을 통해서 데이 60까지 있는 이 어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내신과 수능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쌤, 연계 교재면 수능이잖아요. 무슨 내신? 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없겠죠. 왜?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 연계 교재를 가지고 내신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도 수능 관리도 다 연계 교재를 하는 셈이죠. 그런데 지문 안에서 있는 단어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을 조금만 더 줌인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의 수능 특강 영어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완성 그리고 듣기 평가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모아서 아주 충실하게 만든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도 사실은 처음에 이 교재가 얼마만큼 잘 다루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잘 알차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 하나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게끔 쌤이 구성을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자, 일단 강좌의 특징은요. 우리가 2019 1800개의 연계 교재의 단어들을 어휘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부록으로 어펜딕스로요. 이 수거까지, 키 프레이즈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 이 강좌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내신과 수능을 같이 잡아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지문만 본다고 해서 내용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단어도 모르는데 내용이 들어올 리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거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문맥상의 아니면 그 수거 자체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한꺼번에 깔끔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의 특징은요.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쌤, 이게 뭐예요? 어근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어근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외울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근 물론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어근의 의미까지 지금 외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단 외우면서 선생님과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오랫동안
long-term memory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단어들 보시면 단어의 밑에 im 안에다가 press 집어넣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주다 아니면 감명을 주다 이런 식으로 어근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완전 좋겠죠.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보실래요? 네. 일단 예문으로 연계교재 맞춤 어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단어에 많은 사전적인 의미들의 단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계교재 내에서 사용이 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예시와 그 다음에 의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죠? 이게 아주 맞춤 교재입니다. 그리고요, 교재 자랑을 하나만 더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있는 key phrases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쌤이 각 강좌마다 끝부분에 이 숙언을 한번 봐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표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 표현은 딱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법한 빈출 수거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키 프레이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의 구성은요. 일단 한 강당 우리가 데이 60까지 있잖아요. 60일까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 강의 데이 1, 데이 2 두 개의 데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개의 단어를 그럼 단 며칠에? 네, 30일에 완료를 할 거예요. 자, 단 30일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유치하게 쌤이 막 모션도 취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접목을 좀 시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책책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하나의 데이당 30개의 단어가 있는데 10개씩 끊으면서 10개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고 단어를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짧지만 책책 미니 테스트 가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고 눈으로도 넣고 그리고 귀로도 넣으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reinforcing 강화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최대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거학습은 쌤이랑 봤으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입니다. 강의 활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강의 활용을 잘할 것 같아서 다섯 가지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소식이죠. 시간 없으니까 예습하기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하라는 건데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습보다는 복습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근 괜히 넣는 거 아니거든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예문 적용, 예문을 그냥 따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예시가 연계교재랑은 상관없는 예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영어 듣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연계교재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시면 훨씬 더 내신과 수능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한한 반복입니다. 아무리 반복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따로 시간을 내서 보시기보다는 쌤이랑 빠른 배속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쉬면서 이렇게 눈으로 잘 이해가 되게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톡하면 통하는 여러분들 수강후기 받고 있습니다. 일단 60개의 단어를 한 강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 특히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새롭게 알았다라고 생각되거나 헷갈리는데 혼동되는데 이 단어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쌤이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단어들 올려주시면 쌤이 같이 코멘트 드리면서 함께하는 공부, 함께하는 강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쌤이랑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자신감과 힘을 가지시고 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어떤 교재예요?
복화 1800, 2019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바로 1강으로 넘어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준비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재미있게 한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뵐게요.